있어.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감상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, 앞으로도 우리 코로나 열심히 극복해서 이겨내시고 조만간 시간이 되시면 한국에 나팔수 연목으로 오세요. 아유, 사모님 뭘 또 이렇게 사세요. 어서 오세요. 코로나를 이기는 데는 엿이 최고입니다. 엿만 먹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. 어? 오빠 두개 드릴까? 두개 잔돈 필요 없고? 남자는 키가 이렇게 좀매네. 내 스타일이야. 오빠도 손 닦지 말고 연맥이라 언니. 아우 진짜. 아우 저기 잘생긴 남자들은 이렇게. 아, 언니 그 남자 여자 사실 만나지 마. 이씨. 너무 잘. 아우. 아 유튜브 또 써. 에? 유튜브요? 그럼요. 아무쪼록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대하십니다. 왜냐면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최고 우리가 먼저 이겼잖아. 아시겠죠? 조만간 노력해가지고
네, 우리는 코로나를 종식합시다. 자,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힘내시고 만수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서울에 참가 오셔야 됩니다. 애가 센스가 있어. 다 본 몰라. 서울은 대한민국의 명소입니다. 서울에 참가 오십니다. 종이 걸리네. 어디 갔어? 서울에 참가. 어디 있다. 그냥 가지 말고 엿 먹고 가라. 아우, 진짜. 독한 여자들 같은 일하고, 진짜. 걸어가는 모습이 딱 저런 줄 같아. 내려오라고 갈게. 끝나고 갈게. 오늘 옷을 샀더니 애가 날라다닙니다. 사실은 그동안 축구석이 어려워가지고 옷을 못 샀어요. 이해를 하세요.